Don't call me, don't call me. Call me, call me, call, call. 세 타트! 누구야? 어, 야, 민호야! 아, 뭐야, 야, 민호야! 어, 잠깐만! 오! 죄송합니다, 못 볼 것 같아. 어, 잠깐만. 아, 이거 아니야. 야, 민호 이거, 이거 아닐 것 같은데? 어, 민호 잠깐만. 의상 들이붓는데? 아, 예, 어. 어? 태민아. 어, 태민이 귀걸이 빠졌는데? 어, 잠깐만. 어? 오글게! 어, 야, 스타일링이 멋있네. 아, 근데 진짜 멋있다. 오! 아, 야, 야, 야 키. 키가 영어할 때 진짜 멋있어. 어. 어, 야, 야, 태민아. 멋있네. 어, 야, 시작이 너무 멋있네. 야, 지원이 확실히 스타일링이 진짜 너무 좋다. 아, 민호야. 어, 민호야. 태민인데. 지금 빨갛게 했네 머리를. 내가 보통 알지. 군대 갔다 오면 염색 꼭 하고 싶어. 맞아. 내가 청동수 됐잖아. 맞아 맞아. 어, 이게 시그니처구나. 민호가. 민호 저기 원피스에 나오는 어? 저기 같아. 창, 창크 아니야? 조로. 맞아, 맞아, 맞아. 루키, 루키 형. 아니야, 에이스. 에이스. 어, 에이스 태민인데? 태민이가 에이스야. 아, 아니. 키 어. 목소리 왜 이렇게 좋아? 어, 여기 멀리 멜로디 좋다. 근데 이 부분 너무 좋다. 전화하지마. Don't call me. 아, 왜 누구한테 전화하지? 오, 또 있어, 또 있어. 야, 어, 민호야! 어, 민호야! 아, 참고로 여러분 아시죠? 민호는 제가 문어커를 제가 처음으로 가르쳐 줬어요. 민호는 우리 연습생 때 저희 슈퍼주니어 스쿨에서 어버키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 태민아. 태민아. 얼마 전에 태민이랑 통화를 했는데, 어, 같이 그 댄스 하는 거 했는데. 아. 아니, 안무 빡세다. 아, 너무 힘들어. 안무 빡세네. 다행히 늘 그랬지만. 어, 뭐야? 잠깐만. 애들 전체적인 그 폼이, 폼이 좋다. 지금. 우와. 보셨어요, 혹시? 뭐, 배경이 다 트로마인 것 같아요. 진짜? 여기 배경인가? 아, 트로마에다 저걸 입히는 아닌가? 아, 모르겠어요. 아닌가? 그런 것 같은데? 아니면 되게 공간감 있게 멀게 했나? 저 지하철은 뭐죠? 어떻게 했지? 을지로 3가에서. 어. 와우. 한 번 더? 푸시. 어? 아, 나 이런 거 있어. 어디서? 야, 빨리 나올 뻔 했어. 여기요? 어우, 여기 나오는 거야? 아, 전화벨 소리가 났어. 와, 근데 지금 여기서 나는지 모르겠다. 아, 여기 이 소리구나. 와. 와, 진짜, 오. 아, 야. 다 같이 무대에서 어, 끝났어. 아, 더 보고 싶다. 아. 역시. 잘 봤습니다. 자. 어. 본충평을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역시 샤이니. 아. 샤이니가 샤이니 했다. 퍼포먼스는 뭐. 퍼포먼스. 퍼포먼스. 퍼포먼스는 샤이니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기대했지만 기대 이상이었고. 어, 어 근데 전 생각보다 제가 현직으로 뮤직비디오 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일주일 끝날 때까지 거의 똑같은 세트장에서만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 이번엔 좀 했는데 뒤로 갔더니 그 세트장 그 주위가 빵 터지면서 그 뒤로 우주가 펼쳐지고 옆으로 지하철이 다니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세트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아 역시나 이게 퍼포먼스에서도 개인 개인 이런 구성이 확실하게 한 명 한 명 약간 돋보이는 구성을 써가지고 멤버들이 좀 잘 살 수 있는 맞네 맞네.
안무를 짠 것 같아요. 네, 잘 봤습니다. 네. 그리고 태민이 Don't call me. 전화하지 마. 나 그 쉬운 남자 아니다. 나한테 전화해. 역시. 우리 슈퍼주니 어여!